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싱어다.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주 블링블링 고막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그야말로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과 함께할 건데요. 어떤 분인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진아, 본명 조광헌, 충북 보은군 출생, 배우 태현실의 태, 가수 남진의 진, 가수 나훈아의 아를 따와서 태진아란 예명을 지음.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데뷔해 신인상을 수상. 하지만 이후엔 무명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러다 1989년 옥경이를 발표하며 최고의 가수 반열에 오릅니다. 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선희의 가방, 미안미안의 3호곡, 노란 손수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동반자 등등등등. 아유, 너무 숨차네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트로트계의 찐 황제 가수 태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예. 작년 10월달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2주년 축하해 주러 오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수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형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와서 뭐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행사를 못했으니까 네. 콘서트도 다 취소됐죠.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 그 뭐 현재 계획 같은 것도 못 세우고 계십니까? 그 뭐 예를 들자면 6월달 다음 달 콘서트 이런 거 예정대로 하나 할 때 그거 다 취소됐고 7월달 것까지도 아직도 뭐 말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 뭐 먹고 사시는데 참 네.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전부 다. 네. 뭐 다 힘든 거니까. 네. 뭐 이 또한 또 지나가겠죠. 네, 네. 지나가겠죠. 얘기하기엔 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전부 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태진아 씨께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서 네. 얼마 전에 노래를 발표하셨대요. 네. 잠깐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 불러주시는데 아,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네. 태진아 씨께서 직접 또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시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뉴스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가 네. 그 의료진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전화 1339 뭐 기침나무 열나무 1339 왜라고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나이 때도 저게 빨리 지나가니까 어디다라는 거지? 그렇죠. 헷갈릴 수 있고. 헷갈리잖아요. 네. 그 특히 또 제 우에 연배되신 어르신들은 네. 그거 헷갈려요. 뭐, 모르니까 아, 이 어르신들한테 좀 노래로다 좀 알려드리자. 예. 예. 그게 원래 코로나19도 다른 친구들은 부른 거 보면 다 빨리게 부르고 빨리 템포에 불렀는데 네. 저는 이 멜로디를 듣다 보면 슬퍼요. 멜로디가 아주 슬픈 멜로디예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어르신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정보를 넣으셨고 정보인가 하나의 캠페인송이에요. 열이 네. 날 때도 전화 1339. 예, 네, 기침할 때도 열 기침할 때도 전화 1339. 손을 깨끗이 씻고 네. 마스크를 꼭 쓰고. 이렇게 노래로 네. 배우면 훨씬 쉽게 기억할 네.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경기도 지역에서 네. 그 용인시 쪽에.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이 노래를 좀 틀어도 되느냐 오. 그거 틀으시라고 어디다 사용하시냐 했더니 그 자동차에다가 네네. 이 노래를 크게 스피커 달아서 동네 어르신들 마을마다 이 노래를 계속 틀고 다니셨대요. 아, 용인시청의 그쪽에서. 직원들이 네. 홍보 차량으로 이렇게 네, 네, 네. 선거 유세할 때 하는 네. 거 마냥요. 네. 그때는 이게 뭐 전국에서 예. 어르신들 사는 데는 이게 아마 다 이렇게 그렇게 괜찮은데요? 틀었대요. 괜찮다. 전국의 그 이장님들한테 네. 이걸 쫙 보내가지고 네. 마을 스피커 가볍게. 같은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마을 스피커. 네. 열이 날 때 1339 네. 이렇게 네. 태진아 씨 목소리가 네. 나가면. 오, 오. 좋다. 그리고 또 태진아 씨가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네.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신 네. 분들은 네. 다 보고 계실 바로 텐데 옆에. 오늘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들, 태진아 씨가 애장품을 갖고 나오셨어요. 네. 지금 태진아 씨 애장품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네. 물건인지 소개해 저희는 주세요. 딱 보면 안 돼. 태진아 네, 형님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를 좋아하는 팬께서 이 자켓을 가죽 자켓이에요. 양가죽 같은데요. 네. 가죽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이거 두 개를 만들어서 제가 강남이하고 이렇게 한참
방송할 때. 네네. 예. 아, 강남 씨. 예, 그 활동할 때 강남이도 하나 입고. 예, 맞아요. 나도 하나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 예. 작년에 그 제기동 양녕시장 공개 방송할 때 네. 그때 저 연두색이잖아요. 그린 자켓. 네. 제가 뭐 원래 이런 그 이런 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특히 연두색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예. 특별히 또 좋아하는 옷을. 전 세계적으로 그 이탈리 쪽에서도 유럽에서 패션 네. 색깔이 이 연두색이래. 예. 그래서 아, 기왕이면 이게 낫겠다. 와, 예. 근데 너무 예뻐요. 이게 되게 부드럽고 친자연적이고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예. 냄새도 아주 하나도 없고. 오, 진짜. 새 거예요, 새 거 거의. 네. 네. 아주 비싼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태진아 씨께 특별히 진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애장품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태진아 씨께 응원을 받고 싶은 분들의 네. 사연을 받아볼 텐데요. 네. 요즘 이렇게 힘든데 기운 좀 주세요라든가 어디 가게입니다. 손님 좀 끌어주세요라든가 네.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태진아 씨의 좋은 기운이 담긴 애장품을 그린 자켓 그쵸 가죽 재킷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당첨되신 분에게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또 있는데요.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제로블록 매트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 드리겠습니다. TBS 앱 50번 유료 문자 샵 095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린 자켓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유튜브나 TBS 앱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예. 잘 살 거야. 네, 태진아 잘 살 거야.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뭐 시국에 딱 맞는 노래 같은데 언제 발표하신 노래죠, 이 노래가? 이거 나온 지 한 20년 넘었죠. 20년. 아니 가사를 살펴보니까 진짜 네.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네. 하지 말아요 뭔가 네. 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네. 이 가사를 들으면 막 기운이 막 샘솟는 예.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 가사가 그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 네, 있잖아요 네. 이만기 장사가 한동안 좀 힘들었던 데가 있었었대요 근데 이 노래를 오. 계속 들었대요 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잘 풀렸대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읍조리시면서 네. 용기 위안 네. 얻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청취자들 문자 네. 소개해주면서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132번님께서 화물차 기사입니다. 요즘 일거리 뚝 떨어져서 운전하는 시간보다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10시간 중 운전하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돼요. 일거리 잡으려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요 텐션이 올라가네요 잘 살 거야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태진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만기 씨가 그랬다는 것처럼 이 화물차 기사 청취자도 힘을 얻고 있다고 네 이 노래를 듣고 자, 8855번님께서는 갱년기 고생하는 저에게 가죽 자켓 주시면 안 되나요 네. 하셨고요 9011번님께서는 멋지네요 역시 태진아님입니다 우리 아빠 들으면 좋겠네요 노래면 노래 마음이면 마음 멋집니다 TV로 보는데 마음까지 흐뭇하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TV를 보고 계시구나 네. 마치기는 전에 저희가 태진아 씨가 기증한 그린 가죽 자켓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예. 계속 보내주시고요. 네.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유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되는 샵 0951 TBS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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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후에 이제 신곡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네. 더 듣도록 할게요. 네. 점심 먹고 디저트쇼 태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태진아 씨께서 바로 지난주에 이제 신곡을 발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제목이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네. 뭔가 좀 느낌이 좋은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제가 그동안에 부른 노래 보면 부모님을 그리는 뭐 사모곡도 네. 있고 예? 부인을 그리는 노래 뭐 내 안에서부터 옥경에서부터 네. 노부부의 노래 뭐 사랑 이별 이런 거 다 있는데 부모에게도 있고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없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또 교통방송 보면 네. 매절 명절 때 저희 특방하잖아요. 네, 생방하죠. 뭐 설날 네. 생방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도 수없이 생방에 뭐 저 고속도로에 가서 생방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수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고향 노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최근 아나운서님 그 공중파에서 그 뉴스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걸 딱 보는데 자주 보거든요. 제가 네. 그걸 보는데 그래 맞아. 교통방송 주제곡 아니야 이거?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이제 이루한테 저녁에 들어와서 아들, 아드님한테. 나 고향을 그리는 뭐 노래 하나 좀
네가 하나 좀 만들어주고. 아~ 그래서 이거 이제 이루고. 아, 그렇구나. 예, 예. 어떻게 보면 명절을 겨냥한 그런 노래인 것 같기도 노래 하고. 보면 전주 때 그다음에 다 끝나고 후주 때 기차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옛날 기차예요. 그렇죠. 아~ 예. 최근에 기차는 이런 소리가 잘 안 그렇죠. 나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요즘 그 음악도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때 투채널 음악 때 녹음했던 게 지금 막 새로 이렇게 리메이크돼서 나오고 예. 그게 그대로 들려주고. 더군다나 또 아드님께서 직접 또 작사 작곡을 하셨다니까 예, 예, 예. 더 마음에 예. 드셨을 것 같아요. 이루 예. 그러시니까 자꾸 제 이름 부르는 거 같아요. 아 이루 저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루 그러면 네. 나 부르는 건가? 깜짝깜짝 놀라시네요. 자 신곡 네. 신곡 들어봐야죠. 네네. 자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어떤 노래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잘 네. 들었습니다. 그 증기기관차 소리 쭉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상징적으로 이제 고향을 예, 예, 예. 상징적으로 음향을 예, 넣으신 예, 거죠. 예, 예. 네. 또 노래 듣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감상평 남겨주셨어요. 네. 6160번님께서 정말 따뜻한 고향 생각 나게 하는 노래네요. 특히 느리지 않고 신나는 멜로디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4684번님께서는 진아 형님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노래방만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형님 노래만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 허리케인 나오셔서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힘도 불어넣어 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4419번님께서는 태진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관기초등학교 6학년 담임 이수원 선생님 막내아들 이영준입니다. 아무쪼록 노래 잘 듣고 있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셨어요. 반가워요. 네. 제가 관기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관기초등학교를 정시를 해서 이거를 또 강조를 보내주셨구나. 관기초등학교 그러면 보은에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마루면에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후배네요. 이수원 선생님이라고는 네. 혹시 아시죠? 저희 선생님이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저희 선생님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담임 선생님 그다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옛날에. 그러면 뭐 작곡하셨겠네요 이수원 선생님은. 그 막내 아드님께서 직접 네. 또 제가 이런 그 이수원 선생님 같은데. 네네. 이영준 씨래요. 네. 이수원 선생님 막내 아들. 그렇구나. 네. 그 보은에 그렇게 밤이 많다며요? 가을 되면은 대추입니까? 네. 아 보은 대추. 보은 대추. 보은 대추구나. 네. 보은 대추가 거의 뭐 이렇게 아리. 거짓말 조금 못하면. 네. 주먹만 해요. 사과만 해. 사과만 해. 야, 엄청 달고 근데 그렇게 달아요. 당도가. 예, 사과 대추. 네, 보은 대추가. 아, 그나저나 이 고향 가는 기차를 네. 타고 이번 뭐 추석을 겨냥하신 네. 겁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추석을 겨냥했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평상시 때도 고향 교통방송 들으면은요. 네. 그게 자꾸 상상이 가잖아요. 뭔가 연관되고. 연관되고. 네.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노래로 나도 명절 때 불러야 되는 꼭 삼호곡 세진아 씨. 고향 얘기 없어요? 삼호곡 그냥 삼호곡 하시죠. 이랬거든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들었던 뭐 잘 살 거야 이런 거. 잘 살 거야. 근데 이제는 고향 노래가 딱 떨어진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DJ 하는 게 한 2년 반 되다 보니까 추석 때 또 설 때 생방송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들었던 노래 중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나우나의 고향 모나, 이런 거 고향역 뭐 모나먼 고향 네. 뭐. 네. 근데 지금 고향역까지만 온 거야 이게. 네. 이게 집까지 타야지. 오는 노래는 이번이 네. 처음이다. 이제 가야죠. 네. 지혜가 가야죠.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꼭 그러잖아요. 네. 야 내년에 꼭 또 와라. 와라. 이거 네.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와라. 마지막 가사 이제 내년에도 고향에 오너라 이러는데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노래를 들려드리면 네. 되겠네요. 내년에 좀 멀지 않아요. 한 달 내 또 와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 네, 아 근데 노래 끝날 때 막 기차 막 기적 소리 막 푸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요즘 기차는 이제 그런 소리가 그렇죠, 안 나는데 그렇죠. 아이디어는 안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때만 네. 해도 네.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만 해도 그때 기관차, 네. 증기 기관차. 걔가 그 기차가 또 부엉하다가도 왜 착착착 그 기차 이렇게 왜 연결되는 그 네. 철사 객차 네. 사이에 연결 보이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삐딱삐딱 하는 네. 소리. 예. 그것까지 다 집어. 아, 그 음향까지 염두에 두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럼 우리 태진아 씨께서 아이디어를 그러면 뭐 이 작곡가 아드님 이루 씨 아이디어겠네요. 거의 다 뭐 이런. 아 그래요? 걔가 그 기관차 얘기는. 기차 얘기는 제가 얘기를 했고, 아, 네. 야 이것도 집어넣으면 음향을 넣자. 넣으면 어떻겠냐. 보통 저 가수가 작곡가 힘들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작곡가가 이제 이루신니까 아드님이시니까. 그 녹음하면서 부자지간에 뭐 이렇게 뭐
야, 너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루가 저하고 이제 작업한 게 제일 처음에 작업한 게 동반자부터 네네. 시작했어요. 예. 동반자부터 시작해갖고 그 동안에 이루가 저한테 작곡해주고 작사해주고 한 게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 부대끼는 일도 약간 있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루는 이제 템포에 대해서 아~ 보다 좀 더 예를 들면 뭐 약간 발라드 쪽으로 네. 아니면 저는 또 브라스 나인을 좋아하니까 네. 브라스를 좀 많이 좀 넣어줘라 이런 것 때문에 부대끼는 브라스라는 게 뭐예요? 나팔 이제 뭐 테너색스판 좀 더 템포 있게 뭐 신나게 트럼펫 네네. 트럼봉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도 그런 게 좋은데 예. 네. 근데 이제 이루는 그거 말고 뭐 바이올린 쪽, 뭐 첼로 쪽 이런 식으로 네. 같은 이제 곡을 놓고도 이제 그렇죠. 해석이 또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아들 또 세대 간의 약간 네. 차이 이런 게 네. 있겠네요. 옥경이 같은 경우도 이루가 그냥 발라드식으로 네. 이렇게 제 탄생을 시켜서 저한테 딱 한 번 들려줬는데 네. 오 좋더라고요. 오. 그런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이루 씨가 30대죠 당연히. 예, 이제 83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38. 예. 예. 장가 가야 되는데 참. 아무튼 뭐 갈등은 없으셨다 이번 노래 내신. 네,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이제 또 이제 많이 맞으니까. 그래요. 지금 저 태진아 씨 옆에 저 그린 자켓. 아, 야. 탐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탐나는 사람은 저죠. 제가 제일 딱 눈앞에 있는데 그린자 가죽 자켓 네. 저한테 주세요 하는 문자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고 자, 계신데 소개해드릴게요. 대현 아나운서 소개해주세요. 네. 대학교 1학년 겨울 힘들게 결정한 이 자퇴 후에 다시 재수 공부 중인 둘째 아들에게 수능 후 그린 자켓 태진아님 거 선물하고 싶어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다시 준비 중인 우리 아들에게 프리즈 하시면서 네. 문자 보내주셨고. 근데 이 네. 사이즈가 사이즈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커요. 예, 제가 1m68에 이제 배가 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입어봤는데 역시 탐이 나셔서 이걸 저보다도 더 사이즈가 네, 크더라고. 그거를 청취자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습니다. 1m74나 5 정도. 일단 한번 입어보세요. 그럴까요? 진짜. 네, 1m74, 5 네. 정도 되는. 제가 한번 직접 입어볼 테니까 네네. 유튜브나 그쵸.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네. 아실 것 같아. 이게 네. 그럼 좀 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오, 근데 굉장히 이거 입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네. 오, 근데 괜찮네요. 이거 저 네. 미국에서 PGA 골프 마스터스 대회하는 예, 예, 예. 챔피언한테 그렇죠. 전대 우승자가 입혀주는 예, 예. 그린 자켓. 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길어요, 이런 핏이에요, 여러분. 네, 팔이 좀 기네요. 여기 나무. 제가 배가 나왔어요. 이 정도? 어. 지금 막 브이를 하고 계신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나에 꼭 이게 필요하다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은 샵 0951 TBS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을 더 띄워드릴게요. 이루 씨가 작사했다는 이 노래 동반자 띄워드릴게요. 네. 네, 동반자. 이 노래는 진짜 엄지가 저도 모르게 왜 이거 안무 중에 엄지 있잖아요. 동반자 할 때. 그게 저도 모르게.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동반자 최고예요. 가사도 조금 흥도 나고 하시면서 또 영원한 동반자요. 근데 네. 형님, 저도 가수잖아요. 네, 알죠. 아세요? 음반 한번 내시죠. 알겠어요. 네. 같은 가수로서 말씀드리는데 동반자 이 노래 편곡이 참 좋아요. 누가 네. 편곡을 했어요? 요거 편곡은 이제 그 이승수라는 편곡자가 했고 예. 저도 다음엔 작곡은 제가 하고 작사를 이루고 아 작사를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 편곡하신 분은 뭐 이 동반자 할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스카우트 했으니까. 아, 이승수 씨. 네, 지금은 뭐 트로트 쪽에서는 오, 킹이에요. 오. 저도 다음엔 그분한테 편곡을 좀 부탁해봐야겠는데요. 중간에서 형님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 그러냐. 아, 이 노래 나올 때 네. 나오자마자 그냥 1등 오기셨거든요.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지. 19주 동안 1등 했어요. 아니 근데 이 노래는 너무 19주요? 좋아요. 네, 19주 동안. 야, 이거는 누구나 이제 그 동반자 나오면 다 항상 엄지부터 그렇죠. 이렇게 들잖아요. 네.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행사장을 가도 어디 가면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엄지 네. 춤을 춰요. 이 이렇게. 춤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19주, 1부주, 19주를 하셨네. 기분이 어떠세요? 19주면 가만 있어봐. 4, 5, 20
한 5개월이시네.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다. 와. 그때 당시 때 그 장윤정이가 어머나 나왔을 때. 네네. 그 내가 너무 1등을 하고 있어요. 장윤정이가 계속 2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위 프로였었는데 경인방송에서 할 때 그 제가 얘기했어요. 담당 PD한테 이제 나 그만하자. 후배한테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후배들도 길을 좀 터주자. 네. 그 제가 이제 빠지면서 아, 장윤정이가 그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1등했죠. 아, 네. 안 그랬으면은 더 한 몇 주 더 갈 수 그 당시 때는 뭐 아이 됐시오. 네. 다섯 달 1등 하셨습니다. 후배도 먹고 살아야 형님. 근데 그게 또 매주 출연을 해야 되잖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매주 나가야 되니까. 네. 매주 19주 다섯 달 동안. 네. 예. 19주 19주.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장르의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뭐 그 미스트롯이라든가 네. 미스터트롯 맞아요. 이런 프로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후배들이 또 탄생을 하면서 그게 또 쉽게 얘기하면 요즘 또 어린 학생들까지도 다 트로트 그 노래를 좋아하게 맞아요. 되고 네. 그게 뭐 완전 트로트 열풍이에요 지금은. 진짜 열풍인 것 네, 같아요. 열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를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우리 가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트로트 그러면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트로트 그러면은 약간 좀 곧 구시대적인 뭐 그런 네. 요즘의 트로트는 네. 또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또 트로트는 맞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리듬서부터 편곡 라인이 좀 많이 바뀌어지면서 좋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방송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방송에서. 자, 청취자 여러분. 오! 그린 가죽 자켓 당첨자 우와! 나왔습니다. 조윤아 아나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어떤 분이시냐면요. 네. 아, 화물차 기사입니다. 요즘 네. 일거리 뚝 떨어져서 아, 앞서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 소개해드렸던 분이네요. 기왕에 텐션 올라간 김에 재킷 받고 저 세상 텐션 되도록 저한테 주세요. 잘 입을게요. 키도 저하고 딱인 것 같아요. 저는 173입니다. 그러면은 맞으실 거야.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오, 축하합니다. 아니 진짜 만져보니까 가죽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입어봤는데 네. 저 진짜 값 좀 나가는 네. 고급 그쵸, 양가죽으로 파란 그린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아요. 그 소매 길이는 조금 줄이셔야. 이게 아, 안 줄여도 돼요. 아, 접고 다니면 돼요. 거두면 돼요. 어, 거두면, 네. 거두면 되고 안 그러면 뭐 줄이면 되는데. 어, 그죠 그죠. 그대로 그냥 걷어서, 그대로. 걷어서 아, 입고 다니는 거. 걷어서 입는 게 야, 이 옷 입고 이제 운전하시면은 네. 힘을 더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노래 네. 잘 살 거야 딱 들으면서. 아우 좋았어. 아, 좋았어요. 조연 아나운서 땅콩 하나, 아니 사탕 하나 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주 고맙습니다. 말씀 예쁘게 잘하세요. 자 올해로 데뷔 48주년이 되셨잖아요. 네, 네, 네. 곧 50주년 앞두고 계신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그냥 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무대에서 네. 노래 부르다가 네. 쓰러져서 예. 아. 제 인생 마무리하는 게 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사고 나요 그러면. 쓰러지기 전에 일단 저 요양을 하시든가 해야지. 아니 건강하셔야죠. 공연 보시던 분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만큼 열정적인 네, 모습이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점심 먹고 디저트도 마칠 시간인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분들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의 복 듬뿍 받으시고 요즘 뭐 다들 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또 힘들어하는 것만큼 또 이동안 또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 예, 각자 맡은 바에 대해서 열심히 맡은 바 네. 충실하게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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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이루의 까만 안경 네. 아유,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예, 조현아 선수도 네, 고생 네. 많았고요. 네네. 네. 네. 자 근데 뭐 아들 노래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요즘 아들 왜냐하면 또 예. 요즘 드라마 뭐 그 미니 시리즈 뭐 연속고 예. 그 이제 자, 촬영하고 있는데 예, 지난 주부터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어김없이 아, 토일 드라마니까 자, 예. 너무 가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